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적용이 되거나 또 준비할 것들이 더해져서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주요 기업들 주총 이슈까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3월 26일 같은 경우는 이 슈퍼 주총데이라고 칭할 만큼 일정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성종 기자, 주총 일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주식회사 시스템에서 주주총회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연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시기는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 상장사들이 12월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지나기 전인 이번 달까지가 바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상장사 12월 결산 법인이 759개사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현재까지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 지은 곳이 391개사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지금 3월 넷째 주에 주주총회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표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3월 넷째 주에 229개사가 주총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뒤로 3월 셋째 주와 마지막 주에도 역시 많이 몰려 있고요. 정기 주총 소집 공고는 주총 2주 전까지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공시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네. 오늘부터 뭐 이번 주 안에 하게 되면은 3월 넷째 주나 혹은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주주총회를 열게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슈퍼 주총데이, 그러니까 주총이 가장 많이 열리는 날은 3월 26일인데요. 이날 현재까지 250개 이상의 상장사가 주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 게임즈, 하이트 진로, 휴젤, KB 금융, SK 이노베이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요 상장사들이 3월 26일에 주총을 열 예정입니다. 네.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상장사들이 이번 이제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네, 김종욱 기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 이제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사의 주총 부담이 기존보다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주총 전에 이제 기업이 할 일이 늘었다는 점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주총을 앞둔 30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제 애로사항을 좀 조사를 했거든요. 중복으로 이제 답변이 가능했는데 조사 결과 60%에 달하는 기업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사전 제공 의무가 부담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보고서를 주총 개최 이후인 3월 말까지만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거쳐 주총 일주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제 기업이 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약 2주 정도 이제 제출 기한이 앞당겨진 건데요. 2주면 뭐 그렇게 많이 앞당겨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외부 감사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또 해외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해외 실사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일정이 네. 줄줄이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고서 제출 기한을 뒤로 미뤄주는 게 밀어주기를 이제 바라는 게 기업들 입장인데 오히려 네. 당겨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애로사항이 커졌다는 거고요. 또 일부 기업들은 이런 일정을 좀 맞춰가면서 주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은 코로나에 따른 이제 주총자 내 방역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요. 새로 시행되는 3% 룰에 대한 부담도 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상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게 지난해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눈 바도 있고요.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 이 부분인데 이 3% 룰이 올해 또 주총에서 최대 변수가 된 기업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3% 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가 바로 이사회라고 네. 할 수 있죠. 이사회가 있고 또 이사회가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는지 회사 경영상 문제는 없는지를 또 감사위원이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고요. 네. 그런데 기존의 어떤 그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의 그 구조를 보면 사실 대주주가 이제 이사회를 이끌면서 이사회에서 그 사외 이사들, 사내 이사들도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선임된 이사 안에서 감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사실 감사가 회사를
감독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주주의 입김에 맞춰서 움직이게 그럴 수 마련이었거든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3% 룰이라는 것으로 조금 분리를 해보자. 그래서 네. 최소한 이사와 감사를 겸하는 한 명 이상은 최소한 네. 그 사람은 최대주주의 입김이 너무 들어가지 않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서 네. 그래서 한번 표 대결을 해서 그래도 선임이 되면 이 사람한테 감사를 맡겨보자. 이제 이런 룰인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조금 있는 네. 그런 기업에서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앤컴퍼니라는 회사가 네. 이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번 3% 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옛 한국타이어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가 바로 이 한국앤컴퍼니인데요.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과 차남인 조현범 사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식 부회장이 이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주주 제안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조 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조 사장이나 조 부회장이나 의결권이 다 3%로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주주 제안의 관건은 소액 주주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는 30일 주총에서 표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소액 주주를 얼마나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런 제안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번 또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또 금호석유도 삼촌과 조카 간의 경영권 갈등으로 조금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죠. 네. 삼촌인 박찬구 회장보다 조카 박철환 상무가 많은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주주 제안을 좀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금호석유 이사회가 이번 주 중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박철환 상무의 그 제안을 공식 안건으로 이사회가 상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주 제안을 통해서 상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아마 조만간 주총 소집 공고 때 공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앤컴퍼니와 금호석유의 이 3% 룰 반영이 어떻게 네. 될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여러분 투자하고 계시고 또 어느 기업에 이제 다 주주들이실 텐데 그렇다면 이번 주총 시즌에서 관전 포인트 우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기업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네. 삼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재용 부회장 없는 하에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재수감 관련해서 주주의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할지 또 질문이 있을지 채택할지의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지급 승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특별 배당금 규모가 좀 많이 잡혔었죠. 특별 네. 배당금 포함을 해서 한 13조 원 규모로 이제 결산 배당으로 지급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승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라든지의 내용이 좀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LG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이 전장사업 본부 내에 전기차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 회사를 설립하고요. 이 회사를 추후에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 세계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49% 정도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총에서 이것이 승인이 되면 결국에 7월에 합작회사가 출범을 하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모바일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추진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지금 밝힌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주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언급이 있을지 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져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